안녕하세요. 토탈공예협회 회장 박미자입니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시죠? 모든 선생님들을 만나서 얼굴도 뵙고 정보도 나누면 좋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제39회 정보교류회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있는 것처럼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신랑 신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만들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꽃철사, 검정색 부직포가 큰 것, 작은 것, 또 흰색 부직포, 그다음에 에코페이퍼 밴드, 나무 조각, 그리고 리본이 들어있는데요. 신랑 만들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신부 만들 재료인데요. 뼈대는 신랑 만드는 거랑 똑같이 꽃철사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웨딩드레스 만들, 리본과 면사포 만들 리본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머리를 표현할 마밴드와 꽃 리본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무 조각으로 얼굴을 표현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조금 두꺼운 크라프트 종이는 머리 뒷면을 가려줄 종이에요. 그리고 작은 흰색 꽃철사들과 작은 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신랑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만드는 도구로는 만능 본드와 양면 테이프 그리고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꽃철사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20개의 꽃철사를 준비해 놨는데요. 자, 두 개를 먼저 잡아서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두 개로 뼈대를 만들 텐데, 자, 재료에 들어있는 이렇게 프린트 종이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뼈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철사를 이용해서 신랑과 신부의 몸 뼈대를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꽃철사는 23호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로 하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뼈대를 철사 두 개로 시작을 할게요. 자, 철사를 반으로 이렇게 끝을 잘 맞추신 다음에 반으로 접으면, 자, 이렇게 중심 부분을 이렇게 원으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들면 크기를 못할 것 같아서 지금 프린트물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프린트물의 머리 부분은 얼굴을 할이 나무 조각 크기로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철사로 중심 부분을 만들 때는 이 동그라미 얼굴보다는 좀 작게 해야지 나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를 만들 때 이렇게 원을 한번 이렇게 교차해서 이렇게 꼬아줄 거예요. 한두 번, 세번 정도 이렇게 꼬아서 놓으면 그려놓은 머리보다는 작게 됐죠. 자, 요 부분에 머리를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작게 머리를 먼저 만들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몸이 있는데요. 이 푸른 트에 철사를 대면서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만들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서 자, 프린트물에 철사를 대가면서 크기를 맞춰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 어느 정도 크기가 나오는지 프린트물에 대보면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사를 양쪽을 꺾어서, 자, 여기 부분에서도, 자,
옷은, 남자의 옷은 어깨 부분은 조금 넓고요. 아래 부분을 조금 좁게 했어요. 자, 이렇게 좁게 해서. 자, 이 부분도 서로 만나는 부분을 교차를 시킬 건데. 자, 이렇게 꼬아서 여기도 한세번 정도 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번 정도 꼬아서. 자, 몸을, 뼈대를 만들어 놓으면. 자, 이런 모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아래 부분, 다리에 있는 부분은 자, 옷이 끝나는 부분에서 한 4, 5cm 정도, 4, 5cm 정도 이렇게 좀 굵게 꼬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벌려놓으시면 이따가, 받침틀에 넣어서 고정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신랑의, 뼈대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신부의 뼈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철사를 또두 개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끝을 잘 맞춰 놓으시고, 자, 철사 끝이 뾰족하죠? 그래서, 조심조심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심 부분에 남자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얼굴 부분은 조금 작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을 꼬아 놓으시고, 얼굴을 동그랗게 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요 크기는 얼굴 크기보다는 작으면 되기 때문에 크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세모로 표시를 했는데, 자, 요 길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보시고, 자, 여기서 한번 꺾어 주시고요. 또 여기서도 프린트물에 맞춰서 꺾어 주시면, 자, 이렇게 세모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면 비율이 맞을 텐데요. 여기서도 서로 철사를 꼬아줘 주셔야 되는데, 자, 한 번, 두 번, 세 번을 꼬아줄게요. 여기는 이제 허리인데요. 이렇게 리본으로 드레스를 만들면 이 부분에다가 드레스가 입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길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세모로 모양을 만들었지만 요 모양은 선생님들께서 예쁘게 다듬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치마 부분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끝에서 또 맞추셔서 꺾어 주시고, 여기서도 맞춰서 꺾어 주시면, 리본으로 드레스를 만들 때이 부분이 너무 크게 되면 드레스 입히기가 힘드니까 요 프린트물의 사이즈를 잘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중심 가운데 부분에서 또 철사 두 개를 꼬아 주실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또 꼬아서 한 번, 두 번, 세번 꼬아 주신 다음에, 자, 요 길이도, 자, 신랑 만들었을 때처럼 치마 끝에서 5cm 정도 가는 들어가도록 이렇게 굵게 꼬아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이제 프린트물은 잠깐 치워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뼈대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뼈대를 완성한 다음에 이제 머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신랑이 머리 부분을 만들 텐데요. 자, 나무 조각이 재료에 보면은 두 개가 들어 있는데, 자, 나무 조각이 좀 크기가 다를 거예요. 작고 크게 이렇게 들어 있을 텐데요. 큰 동그라미를 신부 얼굴로 사용할 거고요. 조금 작은 거를 신랑 얼굴로 사용을 할게요. 아, 신부 얼굴은 머리도 머리카락도 붙여야 되고 면사포도 써야 되니까 조금 커도 괜찮고요. 신랑은 모자 하나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크면 보기 싫으니까 조금 작은 걸로 남자 얼굴을 만들어 볼게요. 자, 동그라미에다가 재료에서 보시면 에코페이퍼 밴드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는데요. 두 개는 크기가 같고요. 하나가 좀 길을 거예요. 자, 요두 개의 크기가 같은 거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아 주시고요. 큰 거는 지금 가는 줄 12줄로 붙어 있는데 요걸 반으로 나눌 거예요. 자, 가위를 이용해서 6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위로 나눠 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섯 줄짜리가 두 개가 나왔지요. 자, 조금 전에 크기가 같은 크기 여기에다가 자, 우리 만능 본드로 붙여볼게요. 만능 본드로 자, 이렇게 아래쪽에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아래쪽에다가 풀을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서 고정을 시킬게요. 자, 모자 창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꼭 눌러서 자,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고정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남은 거는 자, 모자를 만들었을 때 요 두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뒷부분의 끝에다가 또 풀을 발라서 자, 만능 본드를 바릅니다. 자, 만능 본드를 바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끝부분에 또 맞춰서 윗부분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잘라줘야 되겠죠. 자, 여기가 앞부분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자도 여기 끝부분이 너무 뾰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도 자르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조금 잘라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해서 모자를 만들었는데요. 자, 얼굴 나무 조각으로 얼굴을 표현한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자를 씌워줄 거예요. 자, 한번 붙여볼게요. 자, 만능 본드를 이용해서 만능 본드나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만능 본드를 붙여주고요. 여기다가 모자를 씌워줄게요. 그러면 남자 얼굴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남자 얼굴은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되죠. 모자의 길이는 선생님들께서 길이를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그런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자 얼굴 부분에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얼굴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붙이실 때 여기 붙이고 나서 눈과 입을 그리면 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네임펜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그냥 그렸는데 선생님들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행복해서 웃고 있어요. 또 얼굴이 밝으스름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붙여볼 거예요. 자, 요거 붙일 때는 만능 본드로 붙여도 되지만 이번에는 글루건을 한번 또 사용 한번 해볼게요. 글루건을 이렇게 철사 위에다가 글루건을 이용해서 얼굴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얼굴을 이렇게 붙였어요. 자, 얼굴을 붙이고 났더니 뒷모습이 좀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뒷모습을 우리 이렇게 크래프트 종이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를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자, 자기 얼굴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지금 지나갔죠. 이렇게 얼굴을 미리 그려놓고 가위로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나무 얼굴보다는 조금 작아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위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뒷부분이 지저분한 것을 가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글루건이나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남자 얼굴 뒷부분 나왔고요. 뒤로 뒤집으면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이 나왔어요. 자, 이번엔 턱시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부직포가 있죠. 검정색 부직포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검정색 그 다음에 흰색도 작은 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먼저 턱시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조금 전에 우리 가지고 보여드렸던 이게 프린트볼에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오려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오려볼게요. 자, 남자 턱시도를 만들 때 필요한 자, 이렇게 제일 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라인을 남기고 조금씩 오려준 다음에 큰 부직포예요. 큰 부직포를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시고 자, 요 그림대로 오려주시면 돼요. 자, 두 개를 꼭 잡으시고 그림대로 그대로 오려볼게요. 여기 모서리 부분은 지금 오리셔도 되지만 이따가 붙일 때 그때 오려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오렸어요. 자, 이렇게 오리고 났더니 자, 여기 라인이 끝부분에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뭐 미리 오려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오려서 자,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 두 개의 옷이 몸에 이렇게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붙여질 거예요. 자, 그러면 붙이기 전에 이제 셔츠를 입히고 그 다음에 카라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또 프린트물을 이용해서 자, 여기 세모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흰색에 대고 오릴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인 부분에 있는 종이를 조금씩 오려 주신 다음에 흰색 부직포 위에다 올려 놓으시고요. 그대로 오려 주시면 돼요. 자, 이 크기를 따라서 그대로 오렸어요. 자, 이렇게 오렸더니 삼각형이 나왔죠. 자, 삼각형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검정색 카라 부분을 만들 거예요. 자, 라인 주위에 있는 종이를 올려 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색 작은 거 그것을 여기 프린트물을 올려 놓고 오릴 텐데 요거 두 개죠. 그래서 이거는 반으로 접어서 하나만 오려 주시면 돼요. 자, 반으로 접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라인에 벌어진 쪽으로 맞추신 다음에 똑같이 오려서 두 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려줄 거예요. 자, 오려주시고 이렇게 두 겹으로 오렸더니 카라가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옷을 완성을 해볼게요. 자, 셔츠, 흰색 셔츠에다가 검정색을 이렇게 붙이실 텐데, 자, 만능 본드를 또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만능 본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붙여 놓으신 다음에, 자, 턱시도 끝부분을 이용해서 붙여보세요. 이렇게 붙였어요. 자, 붙이셔서 가운데 부분이 너무 넓어도 네, 모양 별로 안 이쁘니까 조금씩 조정하셔서 한번 붙여보시면 윗부분으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검정색도 흰색도 아마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붙여 놓으신 다음에 다듬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자, 오공본드로 붙였더니 마르는 시간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해서 검정색 부분도 나온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잘라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옷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중심에 잘 잡아서 붙여줄 거예요. 자, 멋진 턱시도를 한번 완성을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잘
저는 접착제를 만능본드도 사용하고 양면 테이프도 사용해 보고요. 그리고 글루건도 사용을 해 보았어요. 자, 여기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이번엔 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양면 테이프를 주셔서 잘 붙여지는 접착제를 사용하셔서 한번 완성들을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다가 붙여보았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붙였더니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어깨 부분을 저는 조금 조정을 하고 싶어요. 자, 어깨 부분을 조금 더 잘라낼게요. 이렇게 해서 잘라놓았어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옷을 입혀야 되겠죠. 자, 만들어 놓은 옷을 뼈대 만들어 놓은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요거는 이번에는 또 글루건을 사용할게요. 자, 수업을 할 때는 만능보드나 양면 테이프를 해서 사용하면 잘 붙어요. 근데 지금 제가 기다리는 시간보다는 이렇게 얼른 붙여지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글루건을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뒷부분도 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눌러서, 철사를 이용하는 거라, 철사가 잘 휘기 때문에 모양 조절하기가 쉬워요. 자, 이것도, 자, 대보고요. 자, 그대로 글루건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맞춰서 아까 윗부분 어깨를 잘라줬기 때문에 아래에서 맞춘 다음에 자, 돌려서 뒷부분에 어깨 나온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해서 턱시도까지 입었어요. 멋지죠? 자, 턱시도 입는 날 너무 행복해서 얼굴이 알그스름해진 신랑이에요. 자, 이제 리본을, 넥타이, 나비 넥타이를 매야 되겠어요. 자, 나비 넥타이도 점점 멋져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신랑인 완성이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신랑을 맞이할 우리 신부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신랑은 잠시 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부 만들어 놓은 뼈대예요. 이렇게 얼굴 뒷면에 가려줄 종이를 먼저 이 얼굴 할 나무 조각을 가지고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얼굴을 따라서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걸 먼저 오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간단하게 턱시도 하나 입고 멋지게 됐는데 여자는 어때요? 신부 화장도 해야 되고 또 머리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지금부터는 아리따운 신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얼굴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줄 텐데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얼굴을 머리를 붙이고 또 면사포도 씌워줘야 돼요.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이 막끈이 있어요. 넓은 막끈이 있는데 자, 요거를 앞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2cm 정도 되게 하나, 두 개를 잘라놓으세요. 자, 이렇게 먼저, 아이고, 2cm 되게 이렇게 잘라놓으세요. 이게 짧아지면 이렇게 벌렸을 때막 실이 풀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이렇게 두 개를 잘라놓으신 다음에, 자, 이번엔 양면 테이프를 좀 이용해 볼게요. 자, 앞머리가 붙여질 부분에다가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줬어요. 그 다음에 중심을 잡아서 여기 앞부분에도 조금 붙여줄게요. 자, 위에 한번 붙여줬고 앞부분에도 붙여줬어요. 근데 나무 조각을 보면 앞뒤가 달라서 어느 한 부분이 조금 더 깨끗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얼굴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테두리에다 붙여놓은 양면 테이프를
떼시고, 자, 앞부분에 있는 것도 떼시고, 자, 그러면 윗부분이랑 앞부분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2cm 정도 잘라놓은 우리 막근을 이 테두리에 딱 맞춰서 하나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은 거또 옆면에다 나란히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앞머리가 되는 건데, 위에다가 아까 양면 테이프 붙여놓은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내려주시면서, 이렇게 부분이 붙여지지 않는 부분은 아직 이제 한번더 붙여질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막근을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만약에 위에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신경이 쓰이시면 한번더 붙이셔도 돼요. 양면 테이프를 한번더 이렇게 붙여놓고 시작할게요. 안전하게. 자, 이렇게 붙였어요. 자, 그러면 앞머리. 자, 앞머리 합니다. 앞머리를 이렇게 만약에 잘안 펴진다 싶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사 있죠? 철사를 조금만 이렇게 자르셔서 이걸로 머리를 이렇게 펴주세요. 이렇게 앞머리예요. 자, 앞머리를 펴주신 다음에 자, 앞머리 드라이해야 돼요. 자, 이렇게 펴주셨어요. 그리고 옆면으로 조금 밀어서 골고루 펴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눌러주시면 위에서 있던 양면 테이프에 붙여질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앞머리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쁘게 다듬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앞부분에 있는 머리를 조금씩 이렇게 다듬어서 예쁘게 만져주세요. 자, 이렇게 만져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긴 머리를 만들 텐데요. 자, 남아있는 막근이 위에서 이렇게 붙어져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뭐 짧은 머리를 하시려면 조금 자르시면 될 거고요. 긴 머리를 하려면 그대로 사용하셔도 돼요. 자, 저는 지금 남아있는 막근을 양쪽을 미리 좀 풀고 시작을 할게요. 이번에는 자, 여기 철사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 끝에를 이렇게 벌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듬성듬성 구멍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런 철사나 좀 뾰족한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머리가 숱이 많아지게 보이면서 이렇게 풀어질 거예요. 자, 그럼 반대쪽도 해야 되겠죠? 반대쪽도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풀어주세요. 자, 머리는, 털실 같은 걸로도 사용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 막근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잘 풀려서 작업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서 막근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머리를 내가 풀 만큼 풀어주신 다음에 한번 대볼까요? 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머리도 자, 짧게 하시려면은 이렇게 다 붙이신 다음에 조정하시면 될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여기 양면 테이프 붙여놨죠? 양면 테이프 붙여놓은 거 떼시고 자, 가운데다가 요거를 딱 붙이면서 여기 앞부분으로 조금만 넘어오게 하시면서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머리 길이도 붙여놓고, 아, 나는 머리 길이를 조금 다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것도 조금씩 이렇게 머리를 다듬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자 머리를 요거를 모아서 이렇게 뭐 살짝 묶어주셔도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여자는 위에다가 이제 또 화관을 써야 되겠어요. 화관을, 자, 이렇게 꽃 리본이 있어요. 요꽃 리본에서 5개만 잘라볼게요. 이렇게 5개를 잘라서, 이따가 남은 거는 드레스에 사용할 거고요. 5개를 자, 요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나 글루건이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저는 글루건으로 첫 번째 칸, 가운데 칸, 또끝 칸,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붙여주신 다음에 자, 중심 먼저 붙여주시고 끝에 내려오게 하시고요. 여기도 끝에 내려오게 하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화관이 씌워졌어요. 예쁜 꽃도 한번 달아볼게요. 이렇게 생긴 꽃을 준비해 넣어 두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헛을 조금 자르신 다음에 한번 붙여볼게요.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는 신부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달아서 예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놓고 눈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면사포를 씌워볼게요. 자, 네임펜을 이용해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행복한 모습으로만 꾸밀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또 그려주었어요. 자, 신부도 너무 행복해요. 더 크게 웃어요. 신랑보다 더 크게 웃었어요. 자, 얼굴도 밝으스러하게 또 색연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예쁜 신부죠? 자, 이번엔 면사포를 씌워볼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보면 이렇게 리본이 큰 거 하나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거를 가지고 면사포를 만들 거예요. 자, 이 리본은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라인을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주름을 잡아주실 텐데 자, 철사를 이용할게요. 하얀 철사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작은 거, 작은 철사를 이용할게요. 작은 철사를 가지고 자, 가운데를 이렇게 주름 잡아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철사로 이렇게 놓으시고 자, 리본을 반으로 이렇게 접은 다음에 뒤에서 자,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지어주신 다음에 남아있는 철사는 잘라버릴 거예요. 자, 철사는 끝이 뾰족하니까 조심해서 달아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한쪽으로 눕혀서 고정을 시켜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리본이 나왔죠. 저는 이 리본을 면사포로 사용을 했는데요. 자, 뒷부분에다가 또 접착제 글루건으로 붙이신 다음에 자, 여기 뒷부분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자, 면사포 쓴 것까지 표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얼굴을 이제 뼈대에 붙여줘야 될 텐데 글루건을 가지고 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다가 얼굴 뒷면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아까 동그라미 오려놓은 거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동그라미 오려놓은 거를 부분에 철사를 가려주기 위해서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붙여줬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얼굴 부분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드레스를 입혀야겠죠. 자, 이번에는 리본 큰 거 남아있던 레이스 리본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기 윗단에서 한 1.5cm 정도 되게 쭉 철사로 박음질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철사가 좀 하얀색 긴 거 남아 있어요. 자, 여기 끝부분이 바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주름을 잡아 주실 거예요. 자, 위에서 이렇게 찔러 줄 텐데 이게 리본이 얇은 거라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한 1cm나 1.5cm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철사를 조금씩 돌려 주면서 풀어주면 이렇게 얇아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여기서 뒤로 좀 빼주시면서 너무 넓게 하면 주름이 넓게 잡혀서 덜 이뻐요. 그러니까 조금 한 1cm나 1.5cm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시면서 끝까지 박음질을 할게요. 또 박음질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철사가 박음질을 할 때 위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끝부분에서는 바깥으로 나오게 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위로 올라왔던 걸 다시 바깥으로 가게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철사가 들어갈 때는 위에서 들어갔고 나올 때는 바깥으로 나왔어요. 이거를 주름을 이렇게 잡으시면 내가 이렇게 돌아와서
자, 여기 허리 부분을 조여주면 드레스가 될 텐데요. 자, 요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입히셔야 되겠죠? 자, 뼈대에다가 여기 짤록한 허리에다가 입히실 거예요. 자, 입혀볼게요. 주름을 잘 잡으셔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 위에 있는 이 주름은 상체 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갈 거고 주름은 허리에서 잡혀질 텐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이렇게 잡아서 허리 부분에서 설사가 이렇게 허리 부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뒤에서 봤을 때, 자, 우리 철사 나온 부분과 위에 있는 게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개지겠죠. 서로 이렇게 철사끼리 만나서 한번 꼬아줄게요. 근데 너무 바짝 꼬아지게 되면 또 모양이 잘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두 개, 철사를 두 개를 잡아서 이렇게 꼭 넉넉하게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신 다음에 이것도 가위로 잘라주시고, 자, 철사 매듭은 한쪽으로 눕혀주신 다음에 드레스가 보면 이렇게 뒷부분이 겹쳐야지 이쁘겠죠. 이렇게 벌어져서 있으면 안 이쁘니까 이 부분을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한번 저는 해볼게요. 이렇게 끝과 여기 끝부분을 한번 살짝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겹쳐지게 붙여주고요. 아래쪽에서 또 이렇게 끝부분을 맞춰서 겹쳐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뒷모습까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양면 테이프 붙이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글루건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돌려 앞모습을 볼게요. 이렇게 앞모습에서 자, 윗부분 레이스가 자, 상체 쪽으로 가게 하고 철사도 내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모양은. 자, 이렇게 조정하셔서 드레스를 완성을 했어요. 안에서 철사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사를 조금 움직이면서 모양을 바꾸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레스까지 입었어요. 자, 그러면 자, 드레스 입은 허리에 이렇게 남아있는 꽃 리본을 붙일 텐데, 자, 앞면에서 첫 번째 꽃에다가 글루건을 붙인 다음에 여기 허리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앞에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자, 이 철사 있는 부분이 조금 가려지면서 완성이 될 거예요. 자, 이거를 바짝 붙이셔도 되고 모양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뭐 바짝 붙이실 수도 있고요. 철사 매듭 한 거에 따라서 허리 굵기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부가 이제 화환을 들어야 되는데, 자, 부케를 두 송이 남아있는 거를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붙여볼게요. 자, 글루건을 이용해서 꽃을 하나 붙여주시고, 또 하나 붙여서 완성을 할게요. 자, 이렇게. 꽃을 붙여서 자, 완성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신부도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자, 완성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나란히 예쁘게 서야 되는데, 저는 바닥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철사를 이용했으니까 철사로 바닥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하고 철사를 준비했어요. 철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20개 정도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철사를 가지고 지금 완성해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바닥을 철사로 만들었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신랑 신부가 둘이 나란히 설수 있는 공간을 보시고 바닥 넓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철사를 먼저 저는 한두개 정도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철사 두개 정도를 이렇게 그냥 말아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손에다가 실 감듯이
넓게 크게 먼저 만들어서, 자, 내가 만들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생각하시고, 끝부분을 그냥 철사에다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서 뾰족한 부분만 조심하시면서 감아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계속 남아있는 철사를 다 고정시켜서 두 개씩 하셔도 되고, 세 개씩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아마 만드시는 분들마다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철사를 기존에다 감아주신 다음에 그냥 넓게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아서. 자, 어떤 규칙은 없어요. 그냥 철사가 자기들끼리 서로 잘 이렇게 어우러지기 때문에 자, 모양 만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또 한번 감아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번에는 반을 접어서 이렇게 한번 여기에다가 걸어 보았어요. 타원 만들어 놓은 곳에 걸어서 그냥 이렇게 감아 보세요. 감으시면서 눌러 주시면 이게 다 고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은 철사 사이에 잘 넣어 주시면서 그냥 대각선으로도 한번 말아보시고 또두 개에서 좀 벌려서 다른 곳에서도 또 한번 말아주시고 해서 그냥 손 가는 대로 맞춰서 한 번씩 말아볼게요.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철사가 길어서 그냥 두 개를 한번 접었어요. 접어서 이렇게 모양을 놓으시고 철사가 펴질 수 있도록 하나씩 또 말고 여기서도 그냥 걸리는 대로 말아서 모양을 만들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또 아직 철사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한번 세 개를 한번 해볼까요? 세 개를 중심에다 이렇게 걸어서 중심에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비어 있는 부분을 감아주세요. 또 이쪽도 감아줄게요. 자, 남아있는 부분. 철사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잘 말리실 거예요. 또 말았어요. 자, 이렇게 점점 이제 두꺼워지는데요. 남아있는 철사를 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뾰족한 끝만 한쪽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이제 철사를 한두개 정도는 남겨 두셨다가 혹시 신랑 신부 고정시킬 때 필요할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신랑을 먼저 한번 여기다 고정을 시켜 볼게요. 아래쪽으로 뻗어 있던 철사가 이렇게 네 겹인데, 네 겹을 그대로 모아서 자, 자리를 잡아서 어느 구멍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윗부분에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한쪽으로 한 방향으로 쭉 잡아당기시면 철사가 어디서 하나 걸렸어요. 다시 할게요. 자, 철사를 자, 이러실 때는 만약에 끝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좀 잘라서 하셔도 돼요. 자, 끝부분을 일정하게 자르신 다음에 다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쭉 넣어서 키를, 자, 요 부분은 한 4, 5cm 정도 하시면, 적당한데, 자, 요 부분 길이를 정하셔서, 자, 아래쪽을 볼게요. 그러면 철사가 4개가 있는데, 자, 2개 2개를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2개 2개를 나눠서, 이렇게 2개를 나눠서, 자, 요 부분에서 하나는, 2개는, 예, 한쪽은 놔두시고, 한쪽, 이렇게 남아있는 2개를, 여기다가 감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신랑 다리 있는 부분을 칭칭 감아 주세요. 이렇게 감아서 한
몇 번, 두세 번 감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끝부분은 이제 철사, 철사 사이로 이렇게 살짝 끼워주시고, 남아있는 것도 하나 있죠. 이거는 이제 또 반대 방향으로 올라와서 한 번씩 또 감아주세요. 또 감아주신 다음에 또 끝부분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실랑은 고정이 되었어요. 안에 있는 부분도 철사이기 때문에 모양을 잡아주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실랑이 고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신부를 고정해야 되겠죠. 자, 신부는 신랑보다 좀 키가 작게 저는 넣어줄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끝부분을 일정하게 길이가 같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옆면에 신랑 옆에 이렇게 보세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될 건지 보시고 여기다가 또 끼워줬어요. 저는 신부가 조금 작게 넣을 거예요. 아래쪽에서 또두 개씩을, 철사 두 개를 나눠서 하나는 앞으로, 하나는 뒤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올라와서 또 신부 다리 부분을 이렇게 감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감아서 한쪽으로 또 눕혀 넣어주시고, 요거는 또 반대쪽에서 올라와서 한 번씩 또 감아주세요. 한 번씩. 너무 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감기는 대로, 감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이렇게 신랑 신부가 다정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남겨뒀던 철사가 있었어요. 두 개.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나머지 빈칸이 있다면, 빈칸 있는 곳을 이용해서 한 번씩 더 감아주시면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이쪽 부분이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이쪽 부분을 좀 감아줄게요. 철사를 이렇게. 감아서 자, 마무리를 지었어요. 또 한쪽 남아있는 거또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렇게 감아서 신랑 신부가 더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한 번씩 잡아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끝부분을 철사 사이사이로 다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철사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신랑 신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단단하게 잘서 있죠. 이렇게 만들어진 다정한 신랑 신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 신부를 완성했어요. 우리 모두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